미주한인일 수교장 노회 뉴욕남 노회 제22회 정기노회가 3월 15일 화요일 오전에 김재열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는 사회노회장 임흥섭 목사, 기도 이재덕 목사, 설교 분호회장 전현수 목사, 성찬내식, 광고 서기 조영찬 목사, 축도 전 총회장 김재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현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사는 노회원들이 되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찬예식은 권영국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습니다. 조덕남 목사가 기도했으며 서명환 장로가 분병과 분잔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노회장 전현수 목사 등 세임원들이 공천되었는데 공천부 조상희 목사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장 전현수 목사, 부노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조영창 목사, 부서기 심원 목사, 회록서기 이정한 목사, 부회록서기 이영록 목사, 회계 서명환 장로, 부회계 이재랑 장로. 또 시찰회 보고를 통해 회원 교회들의 팬데믹에서 벗어나 활발한 사역 상황과 소식들이 소개됐으며 이어 각부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박준영 목사가 조이 러브 처치를 설립하고 노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박 목사는 19년 동안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사역하며 EM 등 영어권 사역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11월에 사임했습니다. 조이 러브 처치는 하크네시아 교회 공간을 사용하여 4월 3일 첫 예배를 드리며 4월 24일 주일 5시에는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4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를 4월 24일 날 5시에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정기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뉴욕 센트럴 교회 이상익 전도사가 3월 20일 주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신임 노회장 전현수 목사는 헌법에 나온 각 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소개하는 유인물을 준비했으며 증경회장 등 회의에 사용되는 용어를 쉬운 말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정기노회에서 차루를 회의보고서로 축조를 항목별 검토로 자벽을 지명으로 변경하는 청원을 임원회가 내고 통과시켰습니다.